네, 사익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루깨미 사익동 야구해설. 저는 우피입니다. 네, 개막이 벌써 100일이 남았는데요. 벌써 일정이 다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달력에 체크도 하시고, 개막전은 잠시 일이지만, 사실 개막전도 기다리시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바로 옆에 계신 이진호 트레이너님 모시고, 또 시간을 가져줄 텐데, 우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호 네. 트레이너입니다. 굳이 뭐 부가 설명을 안 들어도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분이신지 알것 같아서 네, 이저 트레이너님 이렇게 특별한 시간 가지게 되었고 오늘은 함께 추억의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선수들이 거쳐갔었어요. 뭐 기억이 나시는 선수도 있고 안 나시는 선수도 있겠지만 뭐 따지면은 거의 뭐 100명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선수만.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기억을 하시고 또 추억을 많이 남아있으실 것 같은 가르시아 선수하고 사도스키 선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뛴 시기가 뜻밖의 그렇게 겹치진 않았어요. 또 보니까 가르시아 선수가 2008, 90년에 뛰었고 사도스키 선수가 10, 12, 12 시즌에 뛰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뛴 거는 10년뿐인데 약간 느낌은 야구를 잘할 때라서 그런가? 약간 계속 같이 뛴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르시아 선수부터 그냥 하나씩 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가르시아 선수 근황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혹시 뭐 들으신 게 있다거나? 네, 아무래도 더 예, 많이 아실 테니까요. 한 번씩 뭐 페이스 톡이라든지 쪽지가 예, 주고받고 하는데. 네네. 지금은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야구는 지금 그만두고, 예, 집에서 또 가르시아가 또 생긴 게 다르게 엄청 가정적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학교 등교시키고, 예, 하교시키고, 뭐 와이프도 심부름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예, 지금은 네. 좀 편하게 살고 싶대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뭐 계속 끝없이 달려왔으니까 이제 그렇죠. 여유가 있으니까 예, 지금 그래도 쉴좀 때도 그렇게 됐죠. 좋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 사진 한번 찾아봤는데 그냥 정말 즐겁게 사는 모습만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재밌게 놀러 다니고 뭐 가족들하고 네, 시간 보내고. 장 보고,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냥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 잘 살고 있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야구장에서 모습은 뭐 벌써 이것도 10년 전이에요. 생각을 아, 해보니까. 벌써 10년 예, 됐어요. 10년 전인데, 저는 야구를 한 2004년부터 챙겨보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예. 뭐, 본 거는 제가 뭐 계속 봤는데, 약간 자의식으로 챙겨본 거. 2004년쯤부터라서, 2008년 때는 진짜 열심히 보일 텐데, 사실 가르시아 선수 하면 이미지가 그 금발의 이미지가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래 금발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예, 예. 기분에 따라 좀 염색을 좀 많이 변화를 준것 같아요. 네네네. 머리로. 하고 자기가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좀 스트레스가 받거나 하면 머리 색깔로 표현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08년에는 계속 금발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바꾸고. 그때는 성적이 좀 괜찮았고, 좀 아, 재밌, 그래서 제일 재밌을 때가 로이스트 감독님 계실 때 그쵸. 2008년도니까 맞습니다. 그때 제일 재밌었죠. 그때는 뭐 계속 잘했으니까 굳이 뭐 바꿀 이유도 없고 했던 것 예,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별 스트레스를 안 받고, 뒤에 좀 후반에, 다음 해, 그 맞아요. 다음에 좀 스트레스 09년에 많이 조금 힘든 시간도 받았죠.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때는 뭐 갈색도 봤던 것 같고요. 뭐 헤어스타일도 저는 짧아졌다 핑크색도 본 기억나고. 것 같은데요? 아, 아닌가? 핑크색도 있었나요? 핑크색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보시는 분들께서 뭐 사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또뭐 가르시아 선수 하면 기억이 나는 게참 저는 이 동네에 있는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집 더하기 마트. 네, 맞습니다. 그곳에서 상당히 많이 만났었거든요. 저는 이름도 잘 항상 이동할 나오니까. 때, 집 사는 와이프랑 같이 이동하고, 애기랑 가고, 네네. 그때 또, 가르시아 아버님이 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아, 맞아요. 항상 가르시아는 같이, 가족과 같이 다니고, 네. 엄청 가정적인 남자였죠. 맞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보면은 항상 굉장히 그 약주를 즐겨 하셨다고. 네. 하고 또, 붙임성이 좋기 때문에, 인사도 잘하고, 한국말 인사도 잘하고, 동네 주민하고, 야구장 앞에 아파트에 그때 살았는데, 예, 동네 주민들하고 또 인사 잘하고, 그냥 한국 삶이었죠, 뭐. 그쵸? 그래서 예, 인기도 한국 저기 삶이라 보시면 많았고,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맨 처음에 올때 아무래도 멕시코 사람이고 굉장히 다혈질적인 몸무 때문에도 걱정도 많았다고 제가 약간 들은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제 발표가 롯데에 들어온다고 발표가 됐을 때, 박찬호 선수가 저하고 대표팀을 좀 오래 해가지고, 친분이 있는데, 아, 가르시아 선수가 부산에 오게 되면 부산에 있는 술을 다 마실 수가 있다고. 아, 그 예, 그 정도 정도로, 술을 좋아하니까 좀 트레이너로서 관리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합 도중에 막뭘 판정이죠, 심판들. 심판을 폭행할 수도 있다.
완전 우발적으로 네.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로이스트 감독님 계셨으니까 네. 로이스트 감독님이 잘 관리를 해주셨죠. 그런 걱정은 맞아요. 뭐 없었죠. 네. 네. 그래서 뭐 한국에 뛰는 동안 한 번도 그런 뭐 문제의 행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네, 네. 착실히 잘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네. 뭐 그런 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은 걸로. 예, 네, 맞습니다. 선수들하고도 네. 잘 지내고 맞아요. 뭐 별다른 드랩 네. 드립은 하나도 없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뭐 화가 나면 표출하는 정도가 그 배트에 부러뜨리기. 그렇죠. 네, 그게 트레이드마크였죠. 네, 맞아요. 부러뜨리고 들어와서 아이싱하고 약 바르고. 아, 아 그거를 하면 실제로 아프죠. 뭐 멍이 많이 들었나요? 아프죠. 네. 진짜 아파요. 보통 사람들은 못할걸요? 못하죠. 예. 네. 네. 사실 야구 배트가 얇아 보이지만 상당히 네. 그 두껍잖아요, 사실. 두껍고 네. 허벅지도 할 때도 있었지만 이 정강이로도 또 붙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때는 깜짝깜짝 놀라죠.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진짜 정강이가 사실 네. 되게 약하잖아요, 살도 없고. 또 뼈 중에서는 좀 강한데 아,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살이 없으니까. 네, 살이 없으니까. 네. 근데 정강이로 부수고 뭐 괜찮냐는 게 돌아서는 아프다 말하지 말라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저는 또 치료를 해주는 입장이었으니까 네. 뭐 소독도 해주는 쪽도 많고. 네. 네. 근데 뭐 특별히 뭐 부상은 없었지만 네, 많이 아파했던 기억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또 트레이너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할 때마다 되게 좀 아찔하셨겠어요? 저는 약간. 불안하죠. 네. 네. 그러다가 부상을 당하면 왜냐하면 근육에는 네. 충격이 가면 거기에 근육통으로 햄스트링 같은 게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네. 항상 걱정을 했죠. 네. 네. 워낙에 그 튼튼하니까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뭐 아프거나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관리는 네. 많이 했어. 얼음 진빗도 많이 하고 네. 네. 항상 좀 주시했어야 될 상황이었어. 네.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음 플레이 스타일도 굉장히 허슬 플레이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남미 쪽의 선수들이 좀 그런 게 많았죠. 또 부산 정세에 맞고. 그렇죠. 화끈하게. 또 예, 그러니까 또 부산 정세에 맞으니까 그때도 인기가 또 많았고. 맞아요. 예, 부산 롯데 팬분들이 또 열광하셨고. 맞습니다. 예, 그런 스타일 좋아하셨죠. 뭐. 맞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유니폼 마킹이 굉장히 거의 최상위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항상 제일 많았던 축. 그때 네. 제 있을 때가 8개? 8개 정도. 유니폼 안 들고 와가지고. 네. 그런 선수들 많아요. 킥 서비스, 집에서 킥 보내고. 유니폼 하도 많으니까. 네. 전날에 뭐 매니저가 스케줄 주지만. 네네네. 헷갈려가지고 뭐 전화가지고 오늘 무슨 유니폼이에요? 무슨 유니폼? 그런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헷갈리니까. 네. 지금은 더 늘어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종류가 진짜 많죠. 10개 넘죠? 아, 네, 지금 10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벤트 유니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 팀이 옷은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사실 작년까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옷을 팔기 위해서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르시아 선수 하면은 음식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삼겹살과 소주를 굉장히 즐겨했던 것으로. 네, 한국 사람은 네, 똑같아요. 네. 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겹살 좋아하듯이. 삼겹살도 좋아하고 또 한국의 생선구이도 진짜 좋아하고요. 예. 뭐 전국장 같은 것도 좋아하고. 오. 근데 제가 트레이너 있으면서 다 경험해 보면 한국 음식을 잘 먹는 용병들이 진짜 야구를 잘해요. 오. 오래 가고 잘해요. 그쵸. 근데 못 먹으면 항상 퇴출돼요. 못 먹는다는 게 있다. 몸 관리도 있을 거고 심리적인 면도 좀 연결이 될 거고. 예. 예. 하고 100% 한국 음식을 못 먹거나 좀 꺼려하거나 이러면 뭐 기량도 발휘 못하고 이렇게 1년을 못 버티고 중간에 다 가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그럴 만한 선수가 뭐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음식이 잘 안 맞아 좀 힘들었던? 브랜디? 아 브래디 선수. 아 브래디죠. 98년일 거예요 그 선수가? 네. 처음 아니에요? 네, 맨 처음 선수. 맞죠 네. 맞죠 맞아요. 맞아요. 반찬을 한국 음식을 전혀 네. 못 먹었어요. 아... 그냥 맨밥에 물 부어서 그냥 퍼먹는 거. 아, 도저히 못 그랬다. 우리가 피자를 시켜주고 하는데도 그것도 네. 못 먹더라고요. 아, 자기만의 그게 있나 봐요. 그 시즌 초에 갔죠. 그러면 네. 당연히 뭐 계속 있을 수가 없네요, 사실. 네. 네. 선수도 미국에서는 뭐 드래프트 순위도 받았고 잘하는 네. 선수라 했는데 참 성격도 괜찮고 착하고 네. 열심히 했는데 네. 음식 문제가 네. 한계가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는 사실 이제 보는 그냥 팬 입장에서 되게 알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밥을 먹나 안 먹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가까운 거는 작년에 SK 산체스 선수가 네. 밥을 잘 못 먹어 살이 굉장히 빠졌던 게 생각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르시아 선수 하면 또 트레이드마크가 굉장히 홈에서 바디체크
네. 네, 격렬한 바디 체크로 굉장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유명한 짤도 한 개 만들고 그 김태군 선수 손 안 대고 코 푸른 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바디 체크도 보시면 대단히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뭐 우리 팀 선수도 마찬가지면 네. 상대방 캐쳐 그렇죠. 포수들은 네.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죠. 못 보고 들어오니까. 또 가르시아 같은 경우는 또 몸도 네, 크고 예. 네. 그러니까 데미지가 많이 가는 선수니까. 근데 상대방 선수들도 제가 대표팀 하면 다 후배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스타트를 끊죠. 뛰어나가려고. 아. 예. 네. 하죠. 근데 뭐 제가 저도 야구 선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살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예, 부딪히는 게 예, 다 안 다치는 예. 건데 맞아요. 피하다가 다친 네.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네. 좀 완화됐지만 근데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네.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냥 모르고 보는 네. 입장에서 화끈하고 멋있거든요, 사실. 네. 어찌 보면 네. 야구에 또 그런 것도 트레이드마크고. 네. 근데 보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재밌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다 뭐 한 식구고 한 예, 항상 불안하죠. 예. 네. 또 야구는 또 휴식 기간이 거의 월요일 그렇죠. 하루밖에 없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치면 회복되는 예.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예. 다 종목에 비해서. 그래도 한번 다치면 정말 그렇죠. 불안하죠. 사실 야구 선수는 부상을 한 시즌 내내 달고 뛰는 거잖아요. 사실 뭐 100%는 거의 없고 상태가 그렇죠. 예. 야구 선수들이 제가 뭐 농구 배구 다 가봤지만 예. 야구 선수들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휴식 날이 없으니까 원래 하루밖에 없으니까 예. 회복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다치는 게 최상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보는 사람들이야 사실 편하게 보지만 사실 그래서 저는 팬으로서 되게 속상한 게 야구의 그 약간 운동량이 눈에 보기에 별로 안 많아 보이다 보니까 이게 뭐 네. 레전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예. 비아냥되는 분들이 예. 있어가지고 예. 사실 저는 그게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야구가 그냥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연습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연습을 왜냐하면 진짜 많이 해야 되는 동이잖아요. 던지는 예. 거 해야 되지, 받는 연습해야지, 뛰는 연습해야지, 예. 팀 풀어야 되지, 뭐 또 작전 패턴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포메이션이 또 예, 포메이션도 예. 있고 팀마다 다 틀리지만 맞아요. 번트를 예. 어느 쪽으로 되면 주자가 1루 있을 때, 2루 있을 때 포메이션 다 틀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연습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집중도도 진짜 그렇죠.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체력 안 되고 집중력 떨어진 선수들은 절대 못 살아남죠. 맞아요. 이해도 안 되고 지금 시합 뛰는 선수들은 다 선택된 선수들 그걸 다 이기는 선수들 하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캠프 갈 때거든요. 아, 캠프에서는 대충 어떤 걸 하나요? 아, 캠프 갈 때 네. 요즘만 그렇게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좀 가급적으로 네. 돼가지고 제 시스템을 해도 네네. 뭐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숙소 들어오면 밤 10시죠. 아, 그럼 정말 네. 하루 종일 연습을? 네, 제가 롯데에 있을 때는 사이판하면 호주를 많이 갔었거든요. 네네. 호주가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쵸. 우리 한국 겨울이면 거의 여름이니까. 네.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매일 더운 아침, 것 때문에 일단. 네, 더위 네. 때문에. 호주가 땅이 크니까 잔디가 많잖아요. 네. 잔디 한복판에 야구장 하나 딱 있어요. 아, 그늘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냥. 그늘이 네. 없어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물도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석회질이 있어서. 아, 맞아요. 생수만 먹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너 입장에서 그때 제가 트레이너 막내할 때는 물, 먹을 수 있는 물, 에이. 예. 물 조달하는데 하루 걸렸어요. 하루 종일 물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물을 또 엄청나게 많이 마셔야 되니까. 네, 탈수가 오니까. 에이. 물만 옮기다가 하루 보내는 것도 진짜 많았고. 예. 하고 또 치료 끝, 아, 연습이 끝난다고 뭐. 그 일과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치료도 해야 되고 또 모여서 팀 미팅 해야 돼요. 예. 야구 이론 해야 되죠. 팀 분석 뭐야 패턴하고 포메이션 또 이론 공부로 또 칠판 갖다 놓고 예. 담당 코치들이 와서 그것도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해야 되죠. 근데 거의 잠을 못 자요.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은 예. 캠프 가면 다 놀러 가신 줄 알고 사실은 예. 올라오는 건 노는 거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예. 예. 진짜 뭐 가시면 뭐 외국에 해외에 한 달씩 진짜 근데 저는 뭐 다른 선수들도 그랬지만 캠프 갈 때가 제일 지옥이었어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막 아, 도망갈 곳도 없고 예, 그쪽에 딱 예. 비행기 딱 내릴 때 예. 아, 여기서 한 달 어떻게 버티지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 호주 뭐 좀 호주 갔을 때는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영양제가 로얄젤이잖아요. 도착하자마자 로얄젤이 살아요. 예. 못 버티거든요. 예. 아, 몸이 못 버티죠. 진짜 힘든 예. 게 캠프 때.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약간 트레이너 직업 탐구 같이 되고 있는데. 아, 맞네요. 네, 그래도 네. 뭐 보시는 분들은 다 되게 좋은 정보고 저도 되게 네. 새로운 네. 것들 많이 배우고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약간 뭐 떼놓을 수가 없는 얘기 같아요. 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캠프에서는 어땠나요, 가르시아 선수는? 예, 네, 그래도 3년이나 캠프를 갔을 거니까. 한국 선수하고 똑같이 해요. 예, 네. 그렇게 튀게 행동은 안 해요. 연습 평소에는 그렇게 튀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 예, 항상 조용히 아, 그냥 선수라고 예, 네. 예,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 근데 다른 분들은 이게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네네. 대화가 말이 통하나? 아, 맞아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언어를 안 통해도 예, 다 네. 통합니다. 뭐 스페니시도 그렇고 영어도 네. 그렇고 뭐. 어쨌든 콩글리시라죠. 그렇죠. 예, 다 통해요. 섞어가지고 해도 예, 같이 살다 보니까 예. 삶에 뜨고 살고 매일 보니까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야구 얘기하고 예. 또 가르시아 같은 경우는 메이저에 좀 있었잖아요. 아, 메이저리그 얘기하고 예. 예. 그날에 그 보스턴의 투수 누구죠? 같이 남투극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 누구였지? 그때 에이스 있는데. 예,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주세요. 네. 건수서 갈 때, 남토크 갈 때 어땠냐. 막 그런 이야기도 그런 하고. 약간 예. 재밌는 사이드. 예. 메이지 선수들은 어떻게 몸 관리를 하냐. 배팅, 네. 이 상황에서는 어떤 볼을 노리냐. 뭐 그런 야구 얘기를 많이 해요. 가르치 예, 다 친절하게 설명해 줬고. 선수하고 진짜 잘 지냈어요. 네. 예.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네요. 예, 하고. 예. 가르치 아버님도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예. 유명한 야구 선수였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 예, 아버님도. 뭐 이론에 관한 이런 것도 우리 정신적인 야구의 정신적인 네. 이야기를 우리 한국 선수들한테 진짜 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가르시아 선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오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튼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뭐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뭐 별도의 준비를 뭐 많이 하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막 오만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가르시아 선수 얘기를 이쯤에서 약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네.